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그 자기 스킬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초반부에 얘기하는 것은 계속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하나만 듣고 나머지는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내용은 그냥 그 건너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고 갈 테니까 그냥 건너가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친구도 이 문제는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수능에서 같은 경우는 이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단축이 등급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변수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휘력이 안 됐을 때는 스킬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거 먼저. 그러니까 어휘가 무조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스킬이 통하는 문제는 전체 유형이 60% 이상이 돼요. 그럼 스킬 적용을 했을 때 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면 40%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뭐 등급별로 이제 좀 나눠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미 2등급 정도 되면서 시간 부족이 아닌 학생들은 이제 그 남는 폭이 적어요. 근데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한테는 정확하게 이렇게 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4, 5등급이다 그런 경우에는 15분, 20분이 남고요. 단축이 되고 그러면은 10점 내지 15점이 올라가요. 그랬을 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게 뭐 3개 등급까지 그냥 바로 뛰어넘는 게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내공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공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휘예요. 일단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 스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유형별로 어느 정도나 이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자신이, 그러니까 인강에서 대체로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스킬이 딱딱 적용되는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특정 그 유형이라고 해서 그게 다 통하느냐, 그런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무리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깨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스킬을 적용을 하면은 일단 무조건 이익인 거는 맞아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자신이 보기도 좀 애매한 거를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다. 그랬다가는 깨지는 수가 생긴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문제 유형에 딱딱 떨어지는 일반적으로 인강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까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스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그러고 가장 기본적이라는 게 한 7, 80%가 통하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가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이런 목적이니 주제 제목 뭐 이런 이제 그 의도 뭐 목적 이런 것 같은 걸 주장하는 바 이런 것 같은 걸 사실상 여러분이 무조건 읽고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답만 찾고 일단 넘어갈 텐데 몇 초나 걸릴까 하는 거고요. 모든 기출문제 80% 이상은 30초 이내에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강의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제가 그냥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그 자이스토리에서 다룬 내용 그대로로 가려고 해요. 참고로 문제를 못 만들어서 뭐 그 자이스토리 거를 한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능력은 엄청 뛰어납니다. 자 일단 그 바로 이제 가면서 간단하게 딱 그 답만 찾고 바로 건너가는 방식으로 취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는 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목적인 경우에는 목적인 게 앞에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주제 제목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논제가 뭐냐, 무엇이냐 하는 거죠. 뭐 무엇에 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여기서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목적이니까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해줘야죠. 내가 여러분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한마디 앞에서 한마디 하고 뒤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주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뒷부분을 보고 올라가는 쪽으로 먼저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논제는 그럼 어디에서 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단의 다양화. 그럼 여기서 같은 식단의 다양화냐 이렇게 되는 거고 농업 활성화냐, 인스턴트 문제 식품 문제냐, 구내 식당 위생 문제냐, 지역 생산 식품을 먹자는 얘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마지막을 보는 순간 걸러낼 거 아닌 것을 그냥 제껴버려요. 그냥 가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딱 보니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생각을 해봐요. And now it's our turn.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제, 근데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 차례야. 이렇게 나와있어. 뭐가 우리 차례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참 지나갔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한 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봅시다. Many other schools have started asking. 그래서 많은 다른 학교들이 묻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많은 다른 학교들이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는지 봅시다. 또 dining service to provide local. 여기서 이제 asking the dining service to provide.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다가 아니죠. 묻는다가 아니라 요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기 시작해서 많은 다른 학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는 다른 학교 이전에 어떤 학교가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가봅니다. 그러니까 식사 서비스가 되겠죠. 식사 서비스가 뭐 하라고? To provide local food. 그러니까 뭘 하라고냐 하면은 이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역 식품이죠. 지역 식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합니다. Because 이하는 사실상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우선은. 왜냐하면 선택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도 지역식품을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식품 다양화 아니죠. 농업 활성화 아니죠. 인스턴트 식품 아니죠. 위생, 구내식당 위생 문제 아니죠. 그러면 결국 뭐라? 로컬 푸시 지역식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끝난다 하는 거죠. 이걸 제공해라. 제공하라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도입하자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를 더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더 볼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선택지 자체,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택지 자체에서도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은 이놈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이러고 있다 그랬을 때는 다른 학교가 아닌 경우를 찾아서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도. 그럼 올라가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becoming local food eater. 그럼 이분이 되겠죠. local food eater가 돼가고 있다. 이 부분. 그래서 보는 방법은 그 요지나 주장하는 바나 있을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문장이 너무 길지 않니? 그럼 이 긴 부분은 보지 말고 위에서 내려와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에서는 왜 because 이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사절이 무엇 때문에 어떻다 이 부분보다는 어째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였다 하는 거죠. 뒤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딱 두 문제씩만 갈 거예요. 두 문제씩만.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한번 봐봐요. 여기 다 공통된 게 뭐냐면 육아휴직, 육아서비스, 육아서비스, 육아시설, 육아서비스. 그럼 육아와 관련된 얘기라는 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목적인데 바로 그럼 마지막에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I'd really appreciate it. 그럼 여기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세 대해서.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뭘 봐야 돼? 그럼 이 이시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어쩌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이슬 찾으러 위로 올라가야 되죠. Could be more flexible with your service. 그럼 결국 얘기냐 하면 얘기는 뭐야? Flexible with your service. 이렇게 되죠. 좀 더 당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면 안 될까요? 유연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좀 유연한 서비스를 갖춰라. 그럼 죽어도 이 flexible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플렉스라는 것이 유연한이잖아요. 그죠? 그럼 서비스를 좀 유연하게 해라. 휴직기간이 아니죠. 휴직기간 연장이 아니고 자원봉사 얘기도 아니고 뭐 시간 변경을 알려주려고가 아니라 좀 나 좀 시간 좀 니네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면 모르지만 시설 확충 얘기도 아니죠. 서비스의 뭐야 탄력적인 운영. 여기서는 탄력적인이 결국 여기서는 뭐야 플렉스블이죠. 그러니까 유연한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일레스틱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레스틱이라는 거. 일레스티서티 이렇게 되면 이제 탄력성 이렇게 나오죠. 아마 전지현이 그 샴푸 선전인가? 린스 선전인가? 엘라스틴. 엘라스틴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엘라스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도 실제로는 몇 초냐면은 두 문제 다가 실제로 그 이거는 15초 정도면 일단 답이 끝나는 거예요. 답은 이거라는 건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최근에 일치어부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까지도 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어로 나와버리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단어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일레스틱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써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선택지에서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답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방식 주제 제목이나 뭐 이쪽은 좀 덜하지만은 특히 이제 의도나 목적 같은 경우 이건 덜하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식만 믿고 그대로 무조건 들어갔다가는 깨지는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른 강의에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방법은 적용을 시켜라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납니다. 나중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이 방식으로 내가 어휘를 알고 접근을 했었다면은 모의고사 1회분을 푸는데 얼마가 남았을 것인가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은 30초 안에서 거의 끝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서 보죠.